전주에서 시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아마 장관을 이룰 듯 합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네. 장소는 전북 전주 그 한옥 마을 옆에 있는 오목대, 예, 오목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협찬을 해주셨어요. 예, 작년처럼 2525아트 그리고 지리산 별마루, 예, 많이 참여해가지고 상품도 또 이렇게 받아가시고 작품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예, 또 오시는 분들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예, 시간 되시면 많이 참여해가지고 또 전주 한옥 마을도 구경하시고 푸짐한 또 선물도 또 이렇게 챙겨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m 사이즈 54에 33cm. 마스킹 액은 정말 잘 발라야 되거든요. 그림을 세밀하게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밝은 이파리 모양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제 바르고 건조를 하는데 한 1, 20분 걸립니다. 말려야 됩니다. 자, 원경부터 이제 마스킹을 발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쓱 지나도 되고, 오늘은 이 부채붓을 하겠습니다. 나무 잎이 많으니까. 초벌을 마음 놓고 칠해야 되면 되지. 원경을 먼저 하고 사진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다. 사진은 어느 한 동네같이 보이는데 저는 원경이, 수채화는 원경이 조금 이쁘게 트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 제 생각인데 방법이 저의 루틴이 그렇겠죠.
당연히. 문경이라도 물이 이렇게 비치겠죠. 물이 비치는. 마스킹을 바르니까 편하기는 편하네요. 자, 원경은 다 됐습니다. 사진이 보이는 것보다 확장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덮어질 건, 이 사진에는 이게 없지만 여기도 확장을 해놓는 게 그림이 깝깝함이 좀 덜하겠죠. 바닥도 다시 한번 차려놓고. 바닥에 미리 야 마스킹을 바르니까 훨씬 편하네.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슬쩍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여기도 슬쩍. 그러니 약간 그늘이 좀 있죠. 그늘도 좀 내야 돼. 내가 오늘부터 너무 지금 옆집에 에어로빅 하는 데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오늘부터 마이크를 달고 합니다. 테스트는 안 하고 해보는데 남자는 조금 청색 쪽을 하고 여자는 조금 여자가 같은 색을 해야 되고 머리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살짝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마르기 전에
저는 이 뒹구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1번 사진에 보이는 1번 나무 채색을 해놓고 사진에 보이는 1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2번 칼라. 마스킹을 발랐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 됩니다. 자, 2번을 다 발랐습니다. 이제 3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숲에 3번을 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기둥을 먼저 기둥을 먼저 합니다. 밝은 것은 피하고 짙은 부분에 내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음성 잊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창원에 계시는 신종희 선생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이 안이 돼서 음성을 넣습니다. 기둥을 먼저 합니다. 기둥을 할 때 너무 새까만 것보다 약간 다른 색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청색 쪽을 한번 해볼게요. 밝은 걸 피하고 어두운 데는 이렇게 들어가고 밝은 데 피하고 청색에도 괜찮죠? 이제는 보라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보라색. 밝은 거 피하고 어두운 거 안에 들어가고 어두운 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밝은 거 피하고 자, 밝은 걸 피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밝다는 것은 튀어나왔다는 뜻이겠죠? 그걸 피하는 게 양감이 잡히잖아요. 어두운 데만 들어가고 밝은 거 피하고 밝은 데 피하고 내가 너무 이 말 할긴 해 귀에 못 박히겠다 보시는 분들 나무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싼 밥 먹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밝은 걸 피해야 되는데 쭉 끄면 안 됩니다. 사진상에 쭉 꺼 있어 보이도 자 째한대하고 보세요. 밝은 거 사이에 들어가세요. 저질난 사이에 어두운 데 들어가세요. 밝은 거 피하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이렇게 물맛이 나게 하시고 이거 마스킹을 잘못 발란 거예요. 닦아내
제일 왼쪽에 있는 나무. 3번을 나무 숲의 짙은 색, 어두운 색을 하기 전에 마스킹을 떼야 되겠죠. 일단 드라이기로 말릅니다. 너무 시끄럽죠? 저는 지금 생고무가 없는데 이 지우개로 하면 됩니다. 떨어지죠. 손으로 해도 되고 지우개가 없으면은 손으로 하면 되는데 지문이 닳으면은 휴대폰 인식이 또 안 돼서 저는 지문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뗍니다. 자, 마스킹을 다 뗐습니다. 아따, 너무 많이 발랐네. 섬세한 건 손이 잘 떨어집니다. 지문 다 닳겠다. 마스킹 뗀 자리에 색을 넣습니다. 자, 마스킹 뗀 자리에 1번이 되겠죠. 또 턱 1번 이렇게 사이에 집이 참 할지다이네. 턱 1번을 넣습니다. 나는 마스킹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줘도 살짝 보이죠? 조금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해놓고 또 짙은 색 3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나무 기둥도 칠해야 되네. 아, 기둥이 아니고 줄기. 줄기도 줄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 할 이유가 없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막 카드로 끓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숲에 3번 더 짙은 색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3번 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죠? 마스킹을 바르니까. 사인을 쓰겠습니다.
사연 쓸 때도 이 새끼 손가락을 일단 받치고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액자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